어라? 일본인이 서럽게 울고 있어요. 우에노 동물원에서 나고 자란 판다 샹샹이 중국으로 떠났기 때문이래요. 샹샹은 왜 중국으로 가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세계 대부분 판다의 소유권을 중국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판다는 대나무가 많은 중국이 원산지로 스촨성과 티베트 고산지대에 서식해요. 현재 여러 국가에 살고 있는 판다는 중국이 빌려주거나 외교 선물로 보내준 건데요. 판다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취약종으로 선정한 희귀한 동물이죠. 이에 1984년부터 중국은 멸종위기를 근거로 판다를 다른 나라에 번식 목적에 임대만 해주고 있습니다. 판다를 빌리는 국가는 중국과 번식 및 생태 공동연구 계약을 맺는데요. 보통 판다 한 쌍의 임대료는 100만 달러 수준이며 10년에서 15년 후에 중국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이죠. 만약 새끼를 낳게 되면 소유권은 중국이 갖고 2년에서 4년 뒤에 중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에 아이바오와 러바오 판다 한 쌍을 선물 받았는데요. 이들이 낳은 아기 판다 푸바오도 올해 3살이 되면서 중국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여요. 고향을 떠나는 판다들,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